안녕하세요, 제디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마트들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요 마트 정리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요 다이소 선글라스 보관함에도 할 거고, 그리고 저쪽에 보이시는 피규어 진열대 저기도 할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의 메인은 바로 요 친구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클리어 정리함 2호랑 1호예요. 이렇게 정리하면서 장단점 이런 거 비교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일단 정리 방향은 아무래도 이 피규어 진열대에는 손이 잘 가는 휘뚤마뚤템을 넣어줄 예정이고, 요 다이소 선글라스 보관함에는 쓰긴 쓰지만 빈도수가 좀 낮은 아이들? 그런 애들을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요 클리어 정리함에는 반반씩 들어갈 거예요. 잘 쓰는 애들이랑 잘안 쓰는 애들 이렇게 반반씩 넣어줄 건데,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이렇게 여러 개 쌓아주면 밑에 있는 애는 꺼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잘안 쓰는 애들은 한꺼번에 다 넣어서 밑으로 깔아주고, 잘 쓰는 애들은 이렇게 위쪽으로 갈수 있게 해서 반반씩 여기다 넣어줄 예정입니다. 근데 그 전에 여기가 좀 비워져 있어야 될것 같으니까 공간 확보를 한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겨울 시즌 마트들을 먼저 넣어줄게요. 원래 겨울 시즌 마트들은 요 선글라스 보관함에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서랍형 구조는 아무래도 뺐다 꼈다 하기가 수월한 구조잖아요. 근데 시즌 마트들을 넣어두니까 뺄 일이 없어서 뭔가 활용을 잘 못하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한 시즌 쓰고 마는 애들은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다 때려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로 옮겨주려고요. 그리고 얘가 책장에 들어갈 때이 방향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 앞에 마트가 보이게 그 방향으로 맞춰서 넣어줄게요. 일단 요거는 코트노이드 작가님 거. 그리고 요거 두 개는 키찌샵. 요거는 평화조국 작가님, 요거는 무심한 하루 작가님. 그 다음에 여기는 알로하우스 작가님 것만 모아놨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이랑 겨울 시즌 마트들 다 은박이 들어가 있는 마트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제 유니버스, 이응 씨, 무심한 하루. 이것도 다 옮겨줄게요. 여기 크리스마스 시즌 마트들도 겨울 시즌 마트랑 같이 넣어줄게요. 일단 요거는 요요리 작가님, 그리고 보키 작가님, 요거는 푸름예, 요거는 포쿠포쿠, 요거는 갸우뚱 곰돌이. 일단 이렇게 넣어봤는데, 제가 다꾸를 1월에 시작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크리스마스랑 겨울 마트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빈 공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 겨울 느낌 나는 보키 마트도 조금 더 넣어줄게요. 요렇게 겨울이랑 크리스마스 시즌 마트들을 다 모아줬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봄 시즌이나 벚꽃 마트들을 모아볼 건데요. 제가 대충 여기다가 모아놓긴 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어리브, 말랑한 하루, 소프빌리지, 분무페이지, 다니스토어, 지옥상점, 요거는 단춘의 재봉소 개나리, 아트박스, 찌부, 다이소. 일단 벚꽃이랑 봄 시즌 강한 아이들을 모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가지고 다른 꽃들도 넣어줘도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벚꽃을 뒤로 미루고 앞쪽에다가 꽃들이 보일 수 있게 조금 더 채워볼게요. 일단 이렇게 월간 마트상 특전으로 받은 애들, 여기 이렇게 꽃이 크게 들어가 있어서 다 모아서 넣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루시드 드림 특전 마트. 여기 벚꽃이랑 유채꽃, 코스모스, 무지개인데 시리즈라서 같이 모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다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워모티프랑 르르팩토리 꽃도 같이 넣어줄게요. 얘는 벚꽃이고, 요거는 그냥 솜사탕 색깔? 요거는 민들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얘는 수국, 라일락, 벚꽃이에요. 르르팩토리 작가님 거는 안 들어가서 일단 아워모티프 거를 넣어줬습니다. 책장에 넣었을 때 이렇게 보이니까 벚꽃 말고 다른 게 필요하면 꺼내서 쓰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애들을 좀 비우려면 좀 많은 것부터 넣어야 될것 같거든요. 제가 최근에 키스컵 마트들을 많이 샀으니까 이런 키스컵 마트들, 얘네들은 사실 마트라기보단 스티커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데코로 쓸수 있는 키스컵 마트들을 일단 다 모아볼게요. 일단 무심한 하루 작가님께 제일 많아서 무심한 하루 작가님 거를 싹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다가 보관한 애들도 있었는데 이 통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애들도 다 꺼내볼게요. 짠!
이렇게 무심한 하루 작가님 것만으로도 통이 거의 다 찼어요. 여기 살짝 비는 애들은 일단 두고 넣을 만한 게 있으면 조금 이따가 채워두도록 할게요. 얘네는 요 앞에 보이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둘 거라서 여기가 보일 수 있게 맞춰서 넣어줬습니다. 아, 사실 무심한 하루 작가님 키스컷이 조금 더 있는데 요거는 요일마트라서 다른 요일마트들이랑 넣어줄 거고 요거는 그 코튼캔디 시리즈랑 세트여가지고 걔네랑 같이 놔주려고요. 여기에 이 코튼캔디 시리즈랑 이 구름 조각이 세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키스컷도 일단 다 모아볼게요. 여기다가 다른 키스컷도 모아봤어요. 이렇게 제니빌리지, 그 다음에 여기는 평화조각, 그리고 요거는 무심한 하루 작가님 건데 자리가 없어서 그냥 여기다 넣어야 될것 같고, 요거는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어디 거였는지. 아무튼 요렇게 아무래도 활용도는 무심한 하루 작가님께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책상 앞에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크마테 모아볼 건데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체크마테들을 모아놓기는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희봉 작가님 체크마테를 추가를 해줘야 돼서 여기 있는 모모판 마테들은 좀잘 찢어지는 재질이라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를 빼고 희봉 작가님 마테랑 다른 체크마테도 한번 모아볼게요. 정리를 해봤는데 체크마테가 한 군데에 다안 들어가서 어차피 제가 희봉 작가님 마테는 계속 살 거기 때문에 희봉 작가님 마테만 따로 모으고 빈자리에는 희봉 작가님 다이컷을 채워도 될것 같아요. 일단 요렇게 채워가지고 다음 체크마테가 들어오면 다이컷은 다른 데다가 정리하고 일단은 요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넣었을 때 여기 15mm 마테가 딱 10개가 들어가면 되게 안정감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 맞춰서 한 번에 쫙 정리해 놓으면 깔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빼놨던 모모판 마테들이랑 여기 프롬리 마테 여기 옮겨줬고 여기다가 뚜뚜상점 체크 마테를 더 채워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또한칸 마무리하고 아니 되게 열심히 정리했는데 왜 아직도 하나도 안된것 같지? 이쯤에서 이 피규어 진열대에 있는 애들을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휘뚤마뚤템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여기는 요요리 작가님한테만 모아놨는데 이 스프링클 마테랑 조각 모아 이런 거다 휘뚤마뚤템이라서 요거는 안 건드려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스윗마트 신상을 여기다가 맞춰주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도뭉치 작가님 건데 살짝 밀어서 여기다가 끼워줄게요. 좀 끼네. 사이즈 딱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칸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 블루즈의 구름 시리즈랑 요 흐르는 시리즈도 은근히 손이 잘 가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그대로 놔둬도 될것 같고. 여기도 다 블루즈인데 이 친구들은 사실 제가 손이 잘안 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글리터 마테들은 손이 잘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를 그 서랍에 넣어주면 되겠다. 여기 서랍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서랍에 들어가려나? 이게 살짝 끼는데 그래도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저는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마테가 뭐가 들어있는지 보이는 게 좋아가지고 얘네 앞에 두 개는 이렇게 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넣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채울 건데 여기는 아까 도뭉치 작가님 거. 요 글리터 마테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살짝 애매한 부분은 이 살짝 애매한 부분에는 으스스 상점에 행성 마테 하나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칸 채우고 그러고 보니까 이거를 아까 봄 시즌에 있던 거에 넣었어야 됐는데 깜빡했네요. 그리고 얘도 완전 겨울 마트여가지고 겨울 시즌이랑 요봄 시즌 마트 통에다가 다시 넣어주고 올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요 라라하우스 레이스 마트를 넣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어서 라라하우스 마트에 넣어볼게요. 이거는 퐁퐁 마시멜로. 그다음에 샤벳. 얘네를 한 군데다가 넣고 싶은데 지금 이게 딱 하나가 안 들어가거든요? 저는 뭔가 시리즈가 같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두고 여기 빈 공간에는 한두 개만 있는 그런 시리즈들을 넣으면 될것 같아요. 또 새로운 한 칸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넣어주고 여기다가 라라하우스의 다른 마트에도 같이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요 파도 시리즈랑 그다음에 하늘 시리즈 그리고 여기에 땅이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까지 오 여기는 아주 완벽하군요. 그럼 이거를 이 밑에다가 이렇게 쌓으면 될것 같아요. 오
일단 여기가 어느 정도 완벽해졌으니까 한쪽에 치우고 다시 올게요.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막 하나 빼고 하나 넣고 한칸 비우고 한칸 채우고 막 이러니까 정리가 잘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 다시 정리해야 되는 애들을 다 쏟아 부어야 될것 같아요. 다 모아놓고 다시 리셋이 되는 기분이고. 오늘 안에 끝낼 수 있는 건가? 일단 요 서랍에서 정리 안 해도 되는 요런 자질구레한 애들 넣어놓은 거랑 단색마트에 모아둔 거 요거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나름 정리를 다 해놓은 애들이라서 요 칸도 그대로 둘게요. 여기는 밀크젤리 스튜디오 마트들이랑 여기 모노모노몽 마트에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디저트랑 과일을 모아놓기는 했는데, 이 생크림이 디저트니까 빵을 같이 여기다가 두고, 다음에 여기 도시락이랑 딸기, 수박, 이런 과일을 좀 넣어둘까 봐요. 근데 일단 여기에 더 들어갈 게 생각나진 않아서, 일단 요렇게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단팥 작가님 마트에만 넣어놨는데,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대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니요니의 약간 초록초록한 풀, 나무, 이런 것만 모아둔 거고, 여기는 코코넛 문방구의 풀이랑 요 땅, 바다, 해변가,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요것도 그대로 갈게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숙구용으로 벽돌이나 아니면 길바닥, 그런 것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그대로 가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숙구 느낌의 자동차, 가로등, 그 다음에 이제 상점 가지고, 요거는 디어마이야 마트고요. 얘는 요거는 코코모 에픽 거예요. 요것도 그대로 갈게요. 그다음에 이거는 쪼람지 작가님 그 꽃길 마트만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사이즈가 엄청 커가지고 이렇게 세개 넣으면 꽉 차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대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도 딱 작가님별로만 모아놔가지고 사이즈도 괜찮고 이대로 갈게요. 그다음에 여기도 쪼람지 작가님 나비장막 그것만 모아둔 건데 얘도 일단 그대로 가고, 방금 나비가 나온 김에 요 초롱하우스 나비 마트랑 제제 유니버스의 요 퐁당 이렇게 나비 들어간 애들을 한번 모아볼까 봐요. 나비도 막 휘뚤마뚤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통에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초롱하우스 작가님 나비 마트 한칸다 채웠고, 그다음에 여기는 제제 유니버스랑 요 삐링스토어 나비, 그 다음에 이거는 나비는 아닌데 삐링스토어 같이 넣어줄게요. 이렇게 한 칸. 그 다음에 글리터, 요거는 이제 달풍 상점에 구름, 무슨 구름 시리즈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요것도 한번 모아볼게요. 오, 완전 딱 겨우겨우 딱 맞춰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칸 채우고, 그 다음에 이런 글리터 느낌, 이런 글리터 느낌 애들을 한 군데로 모아줄까 봐요. 요거 두 개는 제니빌리지, 요거 두 개는 꼬미네예요. 뭔가 찾으면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요 어리브 작가님 풍선이랑 하트숏밖에 안 보이거든요? 요거는 글리터는 아니지만, 제가 요거 두 개를 같이 샀기 때문에 같이 넣어놔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다 넣을게요. 그 다음에 살짝 비는 공간에는 요 꼬미네 쿠키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알로하 곰곰 작가님 거. 이 마테가 색감이 진하다 보니까 손이 잘안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이렇게 라벨 붙여놓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예전에 여기 토토프렌즈도 라벨을 붙여놨었는데 여기다가 이 또로롱 꽃마테를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얘도 약간 메인보다는 서브 느낌으로 쓰는 게 강해서 서랍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산 3개랑 예전에 샀던 5개 같이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 여기 알로하우스 얇은 마트들, 요 박마트들을 넣어놨었는데 여기다가 요 시리즈 같이 넣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요렇게 사이즈도 아주 딱 맞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요렇게 레이스는 레이스인데 과일 들어가는 애들, 요거 호야문방구 작가님 거랑 이렇게 예전에 샀던 롱타임 노팅 작가님 레이스 마트에도 같이 넣어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과일 들어간 레이스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두 개가 딱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여기 어차피 호야문방구 작가님께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넣어줘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은 약간 나무 느낌? 요런 거, 여기 도몽찌 작가님 나무랑 그
다음에 요런 약간 풀숲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요런 걸 넣어볼게요. 아, 이거 도몽치 작가님 거, 요거는 다음 스튜디오, 요거는 비욘디 거의 풀, 완전 진한 풀 맛이에요. 요거 어스쿠버피의 나무덩굴 요것도 같이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보이게 이렇게 위치 바꿔줄게요. 아, 이제 서랍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다 정리할 수 있겠죠? 일단 여기다가 진짜 안쓸것 같은 거, 아니면 작가님별로 한개 정도밖에 없는 거, 그런 애들을 한번 다 모아볼게요. 오, 이렇게 모아봤는데 뭔가 전체적으로 초록색 느낌을 잘안 쓰는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손이 잘안 가는 애들을 한 군데에다 모아봤어요. 요것도 그 시즌마트에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깔아두면 될것 같아요. 근데 왜 아직도 그대로인 것 같지? 이제 이 서랍이 몇개안 남았는데 하나하나 설명하다가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 혼자 빠르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리 다한 거는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여기다가 리본이랑 레이스 이런 종류 싹 넣어줬고, 그다음에 여기 살짝 공간이 비길래 이렇게 도넛이랑 요 쿠키 시리즈를 조금 넣어놨어요. 얘네가 몇개 없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하나 채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별이나 아니면 뭐 구름, 밤하늘 이런 애들 넣어놨고, 여기는 르르팩토리 작가님 거 구름 토핑 시리즈랑 그다음 버블 리본 이렇게 넣어놨고, 여기는 풀문 작가님 마테랑 여기 페퍼마켓 작가님 마테 다이컷 애들만 이렇게 넣어놨고, 여긴 약간 도로 느낌 나는 평화조각 작가님 거랑 버띠 작가님 거, 그다음 단춘의 재봉소 약간 다리랑 뭐 이렇게 나무 데크 그런 느낌 나는 애들 넣어놨는데, 이 버띠 작가님 거는 그냥 같이 구매한 거라서 한꺼번에 넣어놨고, 여기는 이제 비즈 느낌? 세로로 쓰기 좋은 애들 넣어놨거든요. 핑루 작가님 비즈 마테랑, 여기 수수한 마켓 진주랑, 요 나비 비즈 마테, 그다음에 요거 크리미 마을이었나? 고 비즈랑, 여기 체리 앤 나잇, 겨울 느낌 나는 비즈까지 해서 이렇게 비즈 느낌 나는 애들 넣어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조각 모음 애들? 그래서 저번에 그 월간 마테 구매했을 때 보여드렸던 두루뭉 작가님 거랑 마법사 고양 상자. 그래서 넣었을 때 이렇게 보이면은 뭐 들어가 있는지 보이니까 이렇게 넣어놨고, 여기는 지금 약간 주제를 나누기 애매한 것들? 여기 우야코 랜덤팩에서 나왔던 거, 그다음 삐링스토어 행성 마테, 요거는 크리미크런즈 빙수 마테, 요건 슬로우봉의 실로폰 마테고, 이건 소프빌리지의 케이크 약간 그런 느낌인데, 요거 라고미의 하트 뿅뿅 나오는 마테? 그래서 약간 얘네들은 시리즈도 뭐다 없고, 그렇다고 막 이런 행성 주제로 모으자니 막 그렇게 모이지 않는 애들? 그런 애들 넣어놨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러브미모어 작가님 거. 여기 러브미모어 작가님 거다 넣고 싶은데 다안 들어가서 일단 요만큼만 넣어놨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패치, 퀼트 느낌 나는 애들. 그래서 코트너헤드 작가님 거, 그다음에 여기는 아우머티프, 요거는 카키즈, 요거는 키찌샵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약간 바다, 강, 물 느낌 나는 거. 맨 앞에 이제 코트너헤드 작가님 거 넣어놨고, 요거는 이제 카키즈 개울, 그 다음에 요건 뉴니뉴니 작가님 바다 마테, 요거는 아우무티프 약간 버블 그 다이컷 마테인데, 일단 여기다 같이 넣어놨고, 요거는 페퍼마켓 스프링클 물결 마테, 그 다음에 요거는 슬로우봉 작가님. 구름인데 약간 고래가 섞여 있어가지고 바다 느낌에다가 넣어놨고, 그럼 이제 앞에 있는 애들 요거 서랍에 다 키우고 나머지 애들 정리해주면 될것 같아요. 지금 서랍이 이쪽에 있는데 약간 구분을 하면서 넣어볼게요. 일단 지금 이쪽에는 약간 초록초록한 풀 느낌을 넣어놨으니까 요거 아까 나무 느낌 나는 애들 모아놓은 거 여기다 끼워주고, 그리고 나비 애들은 이쪽으로 가면 될것 같고, 그다음 도로 느낌 나는 애를 여기다 넣어줄게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또로로꽃 모여있는 애들은 여기다가 넣어주고, 여기는 이제 글리터 애들 모여 있으니까 친구들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얘가 좀 많이 끼긴 하지만 들어가긴 하니까 그냥 내비두고. 다음은 러브미모어 작가님 거. 이렇게 넣었을 때 뒤로 훌러덩 굴러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를 눕혀놓으면 좀 안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알로하우스 작가님 거. 그리고 아까 이렇게 애매하게 모여있던 애들도 넣어주고. 이거는 이제 리본 레이스, 그다음에는 별이랑 밤하늘, 밑에는 바다를 넣고요. 그 밑에는 풀문 작가님 거 모아놓은 거 넣어주고,
다음에 퀼트 마트랑 요 조각 모은 마트들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그러면 기르르 팩토리 작가님 거 여기다 넣어주고, 다음에 아까 모아놓은 그 밀크젤리 스튜디오 여기 넣어주고, 마지막으로는 요 비즈 애들을 여기다 넣어줄게요. 지금 제 책상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책상에 가까운 쪽은 손이 잘 가는 애들을 놓고, 그다음에 책상에서 멀어질수록 잘안 쓰는 애들을 넣으면 될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요 친구들보다 제가 이 친구들을 잘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만 좀잘 바꿔줄게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서, 자,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일단 하늘 시리즈 애들을 좀 모아볼게요. 하늘 느낌도 휘뚤마뚤 잘 쓰는 친구들이라서, 일단 여기에 으스스 상점의 호접몽이랑 그다음 르르팩토리 하늘 시리즈 같이 모아주고, 무심 작가님의 요 투톤 구름마테 다이컷을 여기다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줄 완성.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결 시리즈를 모아볼게요. 그 뚜뚜 상점 작가님 물결 마테 있잖아요. 친구들을. 그리고 한 자리가 딱 비어가지고 요 무심 작가님 물병 다이컷이었나? 요것도 넣어줄게요. 이렇게 또한줄 완성. 그 다음에 최근에 무심 작가님 하늘 마테를 다 구매를 해가지고 걔네를 모아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랑 제가 가지고 있는 무심 작가님 하늘 시리즈가 딱 맞게 들어갑니다. 한 줄. 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이렇게 쌓여있는 이 친구들을 모아줄게요. 크리미 크럼즈의 전고 시리즈. 이렇게 모아놨는데, 원래 이 겨울 전구 시리즈는 겨울 시리즈로 모으려다가 딱히 안 빼도 될것 같아서 그냥 여기다 같이 넣어줬고, 그 다음에 전통 마트들도 그냥 요 전구 시리즈랑 같이 두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다 모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평화 조각 작가님 구름 마트들이랑 이 소프 작가님의 구름 시리즈 있잖아요. 요런 애들을 모아주면 될것 같아요. 얇은 애들은 빼고. 일단 이 구름 마테들만 모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 자리가 살짝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다 채워놓을게요. 이 친구를 깜빡했네요. 아주 딱 맞죠? 아, 그러면 요 얇은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여기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요거 아까 처음에 보여드리고 이제서야 등장을 하네요. 여기에 얇은 마테 넣어주면은 딱 괜찮더라고요. 안정감도 있고. 이렇게 채워줬는데, 여기 시작한 김에 그 뚜뚜 상점 작가님의 치크라이 마테도 여기다 같이 넣어줄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평화 조각 작가님 거 얘네도 여기다 넣어주고, 삐링 스토어. 이렇게 한칸 완성하고, 다음에 리노 프렌즈, 무심 하나루, 요거는 써니사이드 수프, 그 다음에 맥스제로 스파이시. 자리가 살짝 애매해서 이렇게 위치 바꿔주고, 여기다가 요일마트에도 넣어주려고요. 요거는 수프 작가님 거고, 요거는 치부 작가님, 그리고 요거는 무심한 하루 작가님. 이렇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냥 이렇게 올려놔야 될것 같아요. 대충 요 정도로 해도 안정감 있게 고정이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숫자키스 컷만 모아놓은 건데 여기는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정리하려다가 빼먹은 키스컷이 있어서 일단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이렇게 평화조각 작가님 거랑 무심한 하루 작가님 거, 그 다음에 요거 지옥 상점의 수채화 키스 컷도 일단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잘 쓰는 키스 컷만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담아놓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커튼 시리즈 애들 모아볼게요. 와임 토끼, 요건 랍다 작가님 거, 요건 라라하우스 해서 일단 요렇게 또한 줄. 이제 이게 두 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정리를 다할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일단 여기는 요거 뚜뚜 상점 작가님 치크 마테랑 그다음에 다니스토어 작가님 커튼 마테 넣어줄게요. 살짝 남는 공간에는 요거 리노 프렌즈 뽑기 마테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또한줄 완성. 그다음은 아직도 이만큼이 남았는데 여기 또 빠뜨린 키스컷이 있습니다. 얘는 여기다가 넣어주고,
여기다가는 일단 구름 애들을 좀 모아볼게요. 구름 애들이 많아가지고 대충 모아봤는데, 여긴 뉴니뉴니, 그다음 키티샵, 단춘회, 데일리 민디, 코트너 애들. 지금 이 친구를 마지막으로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거든요. 일단 이 친구들은 나중에 조금 더 정리함을 구매해서 저 혼자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 방금 정리했던 저 피규어 진열대 깔끔하게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자, 이제 정리한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쪽에 피규어 진열대를 저는 9층으로 쌓아놓고 좀 느낌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놨어요. 이렇게 휘뚜마뚜 쓸수 있는 류유리 작가님 거랑, 그다음에 여기 레이스 시리즈, 그다음에 라라우스마트 쭉 해줬고, 그다음에 여기도 약간 이제 커튼 느낌, 그다음에 크리미크롬드 전구 시리즈 모았고, 여기는 아임토끼의 커튼, 그다음에 여기 분무 페이지 커튼. 살짝 비어서 애매한 공간에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애들 좀 이렇게 끼워줬고, 그다음에 이쪽은 약간 물결 느낌 애들 모아준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구름 애들이 좀 많이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는 약간 하늘 해서 으스스 상점이랑 르르 팩토리, 그다음에 무심 작가님 거. 무심 작가님 게 진짜 많아요. 여긴 두꺼워가지고 몇개안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뉴니뉴니 4개랑, 그다음 작가님별로 하나씩 있는 약간 하늘 느낌 나는 애들. 그리고 여기는 고운 그림에 세트로 샀던 애들 다 모아뒀고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9층까지 있다 보니까 조금 불안정한 느낌이 있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쓰러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꽉꽉 채워놨고, 그다음에 이제 책상에 맨 앞에 보시면 여기는 무심한 하루 작가님 그 뽀짝이 키스컷을 모아놨어요. 얘네는 거의 매일매일 쓸수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약간 고무줄로 묶어놓으면 귀찮을 것 같아서 요 다이소 마트의 거리? 마트 보관함? 거기다 걸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키스컷이다 보니까 풀릴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이렇게 끝에다가 집게 같은 거 걸어놓으시면 무게 때문에 얘가 안 풀어져요. 근데 그렇다고 얘네를 다또 집게를 집어넣자니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서 이렇게 끝부분을 안쪽으로 말아놓으면 됩니다. 얘를 필요할 때 이렇게 꺼내서 쓰고, 다 쓰면 다시 이렇게 끝으로 말아 넣어주면 이렇게 풀리지도 않고 얌전히 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아까 정리했던 키스컷 마트 애들이랑 요일 마트가 아니고 실차 키스컷, 그다음에 여기는 얇은 마트 애들이랑 요일 마트 애들 넣어놨고, 여기도 얇은 마트 애들. 여기는 지금 미처 정리를 못 해준 애들. 공간이 없어서 그냥 대충 임시 거처로 이쪽에 만들어 놨고, 옆에 이렇게 책장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정리했던 애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잘안 쓰는 거. 얘는 겨울 시즌, 여기는 봄 시즌. 그다음에 여기는 레이스 애들만 모아놓은 거. 그다음에 여긴 체크가 뚜뚜 상점이랑 프롬예랑 모모팝 섞여 있고, 여기는 지금 희봉 작가님 것만 이렇게 모아놨고, 그다음에 이것도 아까 정리 미처 다 못해준 애들 그냥 임시 거처로 여기다 넣어놨고,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위쪽에는 아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정리 못한 애들 임시 거처로 그냥 넣어놨고, 그래도 정리해놓고 나니까 되게 뿌듯하네. 아, 근데 이 보관함들 비교도 한다고 했으면서 제가 비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 선글라스 보관함은 다들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마트 보관함으로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한 칸에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가격이 5,000원이고, 근데 다이소에서 5,000원이면 저는 솔직히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애는 이제 가격이 2,000원인데, 여기 5,000원 주고 얘를 사서 정리할 바에는 저는 차라리 이걸 사서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장점은 요 클리어 정리함 2호랑 1호랑 이런 식으로 적층도 되니까 이렇게 원하는 조합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도 물론 단점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다 때려 넣다 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약간 빈 틈에서 굴러다닐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는 단점이지만 가격적인 면에서는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클리어 정리함 2호도 1,000원이고, 그다음에 이 피규어 진열대도 1,000원인데,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놓고 봤을 때는 솔직히 1,000원 주고 보관을 더 많이 할수 있는 거는 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얘는 전체 부분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먼지가 쌓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럼 얘도 이제 적층을 하다 보면은 맨 위에 있는 애들은 다 노출이 되니까 물론 먼지가 쌓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또 저는 요거는 이제 완전 얇은 마태들. 요렇게 얇은 마태들 정리하기에 되게 찰떡인 것 같거든요. 또 요즘 얇은 마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다가 정리를 하면 좀 깔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책상 앞에 이런 식으로 두면 그냥 서랍처럼 꺼내 쓸수 있게 해서 편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세 가지 다 각자의 장단점이 존재하는 것 같고 뭐 장점만 있다거나 단점만 있다거나 이런 애들은 없는 것 같아요. 손이 잘 가는 애들은 요 진열대에 보관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요 친구들은 약간 반반. 잘 쓰는 애들은 위에 올수 있게, 잘안 쓰는 애들은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마트 정리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